033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 은는 동사는 화공품 수입 발선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85년 7월 31일에 설립되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12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된 동사의 사업 부문 중 PU 단열재 사업 부문은 초저온 보냉제, PU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가스 사업 부문은 냉매, 방제 시스템 사업으로 구분됨.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총 매출액 비율은 PU 단열재 사업 93.2%, 가스 사업 6.8%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액화 천연가스용 초저온 보냉제 및 청정소화약제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PU 단열재 사업 부문 및 가스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 영위 중에 있음. 대쉬 PU 단열재 사업 부문은 초저온 보냉제, PU 시스템, 샌드위치 패널 사업으로 구분되며, 가스 사업 부문은 냉매, 방제 시스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쉬 초저온 보냉제는 국내 시장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유일의 초저온 보냉자대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재무 대쉬 초저온 보냉제의 수출 감소에도 국내 조선소들의 LNG 수주 확보를 통한 내수 판매 증가 및 가격 상승, 신냉매 소화약제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쉬 주요 원재료인 초저온 보냉제와 냉매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한 가운데 파생상품 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쉬 친환경 LNG선 및 LNG 추진 선박 발주량 증가에 따른 보냉제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며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따른 불소냉매 등의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동성화인텍의 시가총액은 3,4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성화인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94위입니다. 동성화인텍의 상장 주식수는 2,976만 4천 신투주입니다. 동성화인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성화인텍의 퍼은 29.9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0배, 50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9번지억 원, 320억 원, 30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9번지억 원, 213억 원, 265억 원입니다. 동성화인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7번지 55%이고 유보율은 915.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2 더하기 0.9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63 더하기 1.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의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75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5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의 종가는 11,650원이며 주가가 동성화인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의 종가는 11,650원이며 주가가 동성화인텍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동성화인텍은 는 거래량 14만 8,800가 흔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3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210주, 한국증권에서 23,02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96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018주, DB금융투자에서 11,19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2,815주, 키움증권에서 23,292주, NH투자증권에서 16,94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5,900주, 한국증권에서 12,4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6,93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6,88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성화 인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